그러면 강의 컨텐츠 5년 동안 아까 그 신세계 얘기를 해주셨는데 컨텐츠 개발은 어떻게 하세요? 아, 컨텐츠는 제가 이제 저만의 저 혼자 있는 밴드가 있어요. 혼자? 네, 혼자 밴드가 있어요. 자료 모으는. 그래서 자료를 모으는 밴드입니다. 자료를 계속 이제 하루에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루에 계속? 무조건 3개는 모으자. 3개를. 그래서 뭐 사진을 찍어서 모으든 아니면 이 뉴스 기사를 해서 그쵸? 모으든 그 다음에 뭐 앙케이트 조사 결과 나온 거는 모으든 해가지고 하루에 3개는 무조건 모읍니다. 제 밴드. 그래서 저만 있는 밴드입니다. 그래서 그걸 다 축적을 시켜서 지금 이제 워낙 많아졌거든요. 네,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딱 들어오면 이제 신세계 백화점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찾아봅니다. CS 관련된 부분들. 본인만의 그 뭐지 자료들, 컨텐츠들을 꾸준히 주변에서나 본인에 의해서 계속 축적을 하시면서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검색해서 바로 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밴드 검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구글 알림이라고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뭐 CS나 이렇게 키워드를 해놔가지고 뉴스 같은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해서 너무 좋아요. 네, 그거를 이제 쓸 수 있게끔. 맞아요. 그러면 알림이 오잖아요. 메일도. 그렇죠. CS 관련된 거를 스크랩을 이제 맞아요. 뉴스들이나 이슈되는 것들이 오면 그거에 하나의 또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. 사례가 되고. 맞아요. 너무 뼈와 살이 되는 조언들을 감사합니다. 열린교육센터 소장님과 함께한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. 좋아요 구독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어이구 어렵다.